이번엔 상주 문경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이미자 국회의원 당선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 어떠셨어요? 아유, 뭐, 많이 힘들었죠. 예. 뭐 많이 힘드시긴 했지만 그래도 64.8%를 득표하셔서 상당히 여유 있게 이렇게 당선이 되셨는데 앞으로 또 많은 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초선 4년간의 초선 경험도 있으시고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또 무게감이 또 다르시잖아요. 아무래도 예.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나라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우선적으로 우리 상주 문경의 화합과 통합이 절실하다고 생각되고요. 상주와 문경은 예로부터 이제 하나의 고을로서 같은 생활권과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는 형제 자매 도시입니다. 이번 이제 4.15 총선과 상주시장 재선거가 같이 치러졌는데요. 상주 시민 여러분께서는 미래통합당 강영석 후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로 선출된 상주시장님과 문경시장님, 그리고 또 상주와 문경의 훌륭하신 시도위원들과 함께 우리 상주 문경의 상생협력, 화합과 통합을 위한 발전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문경과 상주의 새로운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상주 문경 시민 여러분들도 정말 간절히 원할 겁니다. 자, 이번에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께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예, 저와 경쟁했던 정용훈, 이한성 후보님께서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님은 우리 그 상주 토박이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후보로서 경쟁하기 이전에부터 저하고는 좀 잦은 소통과 교감이 있었어요. 따뜻한 마음과 선한 인상도 아주 이분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관위 주관한 방송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또 내공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다음 뭐 이한성 후보도 그 검사장까지 역임하시고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지내신 분 아니겠어요? 참 베테랑이시죠. 이런 분들과 함께 제가 경쟁했다는 자체에 뿌듯하고요. 또 정용훈, 이한성 후보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다양한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저도 함께 고민하고 수용할 것들은 또 과감히 수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미자 의원께서는 당선되셨지만 미래통합당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말 역대급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좀 분석을 좀 해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힘들었나? 전체적으로. 정말 우리 보수 정당 역사상 가장 뼈아픈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이제 국민의 선택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야당도 새롭게 변화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이제 겸허히 수용하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잘못한 점이 있는 것은 좀 반성하고 부족한 점을 좀 채우라는 게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국민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눈은 뺏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 선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이 아주 큰 경험, 힘이 될 텐데 향후에 그 당내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다른 초선하고도 또 다른 무게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 의원들은 김정재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만 재선이고 아, 그래요. 나머지는 다 이제 지역구는 초선 둘, 뒤에가 한 10명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선이 지역구 6명이던가 총합해서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여성 의원들 중에서는 재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무게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기보다는 당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 우리 보수 좌유우파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상주 문경 상주 시민 여러분, 저 이미자를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금 해결해야 할 숙제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끔한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상주 문경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항상 노력하는 임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지역에 이슈 있을 때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지역민과 좀 자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상주 문경 선거구 미래통합당 임의자 당선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